세차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영하 15도래요. 차가 조금 고장만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장이 나겠네. 마누스 지금 여기 다 얼었는데요? 구대표님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에 샘플로 루프 올린 적 있었잖아요. 드디어 실착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더 얼굴 까매지셨어요. 더 까매졌어요? 네. 토너크림 하나 있는데 지금 드릴까요? 아 좋죠. 뭐 입장 받았어요 또? 아니요 아니요. 뷰티 광고 같은 거요? 전 뷰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장님 저 좀 찍어주세요. 네. 사장님이 만드셨지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네. 여러분 제 올라페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정답은 이거 리프트업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거 바꿨거든요. 쇼바 쇼바. 그리고 뒷모습이 완전 주저앉았었잖아요. 완전 이렇게 주저앉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얘가 키 높이를 튄 것처럼 완전히 높아졌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높아졌네요. 제 남자친구 이상형이 요 정도 키를 원했었거든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BPD님은 저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못됐네. 이상형 만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우리 엄마가 맞아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차 키? 저기 안에 있어요. 봐봐 이거 확실히 높아져가지고 휠을 바꿔 낄 거예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실장님 제가 저번에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던데요. 전화 안 하죠. 핸드폰 꺼내보세요. 핸드폰 어때요? 서준영 실장님. 네. 왔었네. 아 맞아 왔었잖아. 야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아 그리고 왜 넣어요? 네? 유튜브 한 번 꺼내봐봐요. 저 유튜브 안 해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잘 안 보게 되더라고. 아 그래? 그렇게 돼도. 저거 보실래요? 네. 옆면부예요. 옆면부. 네. 여기 보면 손잡이도 달아놨고. 아 어머 어머. 왜냐면 어머. 저쪽에 올라갈 때 저 순정 손잡이만 쓰기에는 뭔가 디딤발이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그래서. 돼요. 그래서 손잡이를 하나씩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공 이렇게 쩡쩡쩡.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제 거에 올라간대요. 색상은 이렇게 무광 유광으로. 근데 실장님 이거 네. 리프트업 하니까 훨씬 더 낫죠? 약간 상체가 길고 하체가 좀 짧은 듯한 이런 느낌. 네, 느낌. 아 이런 느낌? 그런데 이게 좀 올라가면서 네. 지금 승차감 어때요?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 힐 조금 인치 줄이고 승차감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져요?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뭐 둔한 분들은 다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네네. 이론상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최대한이라고 하셨죠? 올린 네. 게? 이게 한 그러면 몇 인치 2인치지? 올라? 얘가 2인치 세팅이에요. 탈 때 원래는 그냥 바로 탔다면 요번엔 이렇게 껌충 이렇게 해서 타요. 확실해? 네 진짜로. 지금까지 했던 게 이 리프트업과 요 루프랙. 그리고 진짜 제일 걱정인 거는 타이어를 뭐로 바꿀지가 제일 관건인데 아 요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장님 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두 번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레코딩 버튼을 안 눌렀지만 리허설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아 혹시 이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네 같이 볼까요 한번? 네네 네. 자 이게 뭐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걸까요? 옆에 그렇죠 옆에. 어디 들어가는 데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또? 네네 네, 앞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네 네. 좋아요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몰리 패널이라고 해요. 여기 몰리 패널.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고, 요 메인은 루프랙에 고정이 돼요. 아, 루프랙에 네.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좋아요. 유리창 구멍 뚫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유리창 구멍을 안 뚫고. 네.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있어요. 뭔데요? 멋있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인더스트리얼 에어버큐 에어버큐 시스템. 인더스트리얼은 산업, 버큐움, 진공. 그렇죠. 멋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네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뽁뽁이. 뽁뽁. 우리가 아는 뽁뽁이 인형에 붙이는 뽁뽁이잖아요. 사실 그 뽁뽁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이런 산업 현장에서 네.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럴 때
진공 흡착을 하는 게 있어요. 아, 흡착 시스템. 그렇죠. 우리 고프로나 이런 카메라 장착할 때 보면 그 흡착. 흡착을 하죠. 그런 흡착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고프로 달고 흡착판 떨어진 적 있어요? 정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혹시 모르잖아요. 그 차에다가 뭘 장착할 때는 꼭 차량과의 단단한 체결이 우선 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거랑 먼저 체결하고 얘가 메인이 되고 그 밑에 서브로 이제 얘한테 충격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이렇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까지? 그렇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까도 한번 안 들어봤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손가락 하나만. 무거워요. 그죠? 어때요? 가벼워요. 네. 이거 뭐야?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 원래 이렇게 가벼운가? 엄청 가볍죠,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사용할 때 무조건 이 알루미늄 소재만 쓰면 안 되고 거기에 맞는 뭐 두께라든지 알루미늄 안에서도 계열이 있어요. 40, 50, 60, 그다음에 드랄루미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빌드업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리프트업 2인치, 한 5cm 높아졌고요. 여기 보시면 이 루프랙. 그래서 여기 이런 데다가 막 걸 수도 있고 여기 아이언빌드 여기에도 이렇게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몰리패널이 진짜 저는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 오른쪽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경고예요. 이거 아주 힘들어내도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고 드디어 비율이 좋아요.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건 이 길이에요. 하지만 좀 세차를 안 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세차도 한번 하고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휠 타이어 남았고 이게 사이드 스텝 남았고 아무튼 제가 또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이언빌드에서 루프랙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리프트업까지 하고 나서 그때 너무너무 꼬질꼬질해가지고 세차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영하 15도래요. 과연 제가 이런 날씨에 세차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해보는 거지 뭐. 15도에 세차를 하는 게 차가 조금 고장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고장이 나겠네. 동생 걸릴 것 같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버블은 원래 좀 불려야 제맛이잖아요. 역시 세차할 땐 핫초코입니다. 하면은 그냥 다 기스나는 건데 이거 지금 여기서 닦을 게 아니라 일단은 따뜻한 지하 주차장으로 가야 돼. 아니 여러분 사실은 루프랙도 올리고 리프트업도 했으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날씨에 세차하고 그래도 짜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망한 거 같아요. 날씨 좋을 때 다시 세차하고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 루프랙이랑 리프트업 하니까는 훨씬 더 차가 커 보여서 좋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욕하지 말아요.